조립하고 네. 이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, 그 친구 이후로 얼마나 되는지 없네요. 예, 네. 얼마나 되는데 교제한 지? 한 2년 네,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여자분인데 여자분의 그 외모적인 이상형은 뭐 도라에몽을 닮았다든가. 아 저는 일단 키가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. 아 몇 정도? 몇? 158, 155. 여기 굉장히 좋아하네. 여기서 지금 나 생각도 하지 마요. 아니 여기 지금 옆에 여자분 저분이 키가 158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도라에몽을 닮았거든요. 예 안녕하세요. 동갑이에요? 같이 프로필 빼고 달라볼래요? 뭐라고요? 이게 뭐예요? 아세요? 몰라요? 예, 그 문을 열면 자기가 원하는 문으로 가 어디로 세계로 갈 수 있는 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. 어디로든 문. 예. 어디로든 문. 네. 저분 진짜 좋아하나 본데요. 예. 좋아하시나 봐요. 솔로신 거예요? 결혼했죠? 예, 결혼했어요. 아, 예. 결혼했어요? 잠깐 일탈했구나. 안 됐다. 어떻게 그 일탈이 끝이야. 아니, 연애하면 여자한테 어떻게 해주는 스타일이에요? 되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. 굉장히 순정파 것도 있고요. 좀 남폭이 아니죠. 되게 남자다운. 아, 네, 순정스럽고 남폭하군요. 이중적인 면이 있구나. 난 널 사랑해. 어떤 면에서 남자다운 면이 있어요? 뭔가를 끊고 맺음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남자답게 하는 편이고요. 데이트할 때도 좀 리더 이렇게 끌고 다니는 스타일이구나. 예, 맞습니다. 그렇게 하고 순정적인 문제는 어때? 어때? 분위기 잡을 때 굉장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. 그냥 오늘은 짜장면 좀 먹는 거야? 예. 그렇군요. 어떤 스타일의 이상형이 있습니까? 진짜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키가 작고 키가 왜 작은 걸 원하는 본인이 커서? 아니면 키 작은 걸 내모? 제가 이제 어깨 동무를 할 때 네. 팔이 올라가는 게 좀 싫고 적어도 한 165 이하는 돼야 되겠네요, 그죠? 147부터 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. 예. 147. 키는 잘 어깨 올리고 다니고 싶어요? 네? 올리고 다니고 싶어요, 이렇게? 그러니까 약간 너무 귀엽죠. 아, 네.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시군요. 아이 같은 그런 아이 같은 한 말도 웃음을 갖고 있고. 호흡기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. 심형탁 씨 오래전 일이지만 신사리 꼬치구이 전문점에 자주 여자친구분과 같이 오셔서 드시고 가셨는데 가실 때는 항상 여자분은 업고 가시던데. 여자분을 업고 가죠. 잘 계신가요? 거기 외상이 있는데요. 아직도 안 갚았어요? 느닷없는 발언이네요. 예. 진짜 도라이몽 발언인데? 거기 외상 23,000원인가 하죠. 갖다 주세요. 기억하고 있네. 그게 이제 마지막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혼자 가서 술을 먹었는데 돈이 없었어요. 사장님께서 워낙 저가 친하셔가지고. 예. 왜 그 다음에 왜 갔었네? 예. 그렇죠. 예. 아니, 갑자기 그 뒤로 안 갔어요. 왜 이래요, 갑자기? 갑자기. 예. 그분이. 이런. 그분이 여기 문자를 보내셨어요. 선생님께서 예.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23,000원, 예. 23,000원 갚으면 되죠. 뭐 한 그 정도는 뭐 부담아 주시겠죠. 저쪽 하시네요. 있는 분이 어디로든 문이거든요. 열면 그 가게로 바로 갈 수 있을 거예요. 자, 심형탁 씨의 신청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. 요딴 노래를 왜 신청한 겁니까? 식사를 합시다에서 제 노래였어요. 그러니까 제 캐릭터 노래였는데요. 굉장히 목소리가 저랑 또 닮아서 좋아했습니다.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듣고 올게요. 난 자꾸